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재미로 보러 오시는 하시는 분도 있고, 네가 잘 보나 안 보나 그런 의심도 하시는. 솔직히 돈을 안 받았으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안 들어왔을 거예요. 돈을 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제자가 이렇게 될 때는 얼마나 제자들은 슬프고 괴로운지 몰라요.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행복하지 않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어주고 들어왔으면 행복할 텐데 거의 70%가 너 잘 맞나 안 맞나. 어떨 때는 점사를 삐딱하게 주실 때도 있는데 나는 몰라요. 안 맞을게 할 때도 있어요. 어떨 때는 똑부러지게 맞게도 해주실 때도 있고 그건 나도 몰라. 그 사람이 잘못해서 너무 의심을 해서 들어와서 딱 잘라게 해주시는지 그것까지는 나는 할아버지까지 그것까지는 간파를 할 수는 없어서 좀 믿고 어쨌든 저희도 하늘에서 내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 나쁜 거 있다고 해도 그렇구나 하고 인정도 하시고 좋은 거 있다면 더 기쁘고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꿈? 꿈은 내가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꿈이라는 게 뭐 있나? 난 꿈은 못 하겠어. 왜 그러냐면 우리 세계에는 어떤 꿈이라는 거는 뭐 장안 가득 불려주시고 몸 건강하고 또 나라 만신되게 해주시고 근데 뭐 나라 만신은 뭐 이제는 물 건너 간 거고 큰 무당은 뭐 어쨌든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큰 무당은 이제 나이가 이제는 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고 꿈이라는 그냥 할아버지 잘 모시고 뭐 오래 사는 거 안 아프고 힘을 주는 무당은 되고 싶어요. 왜 그러냐면 점을 보러 왔을 때 그 양반이 얼마나 기뻐서 가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나 그리고 신 내려야 될 분들을 어떻게 다독거려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게 해줄 수 있나 그게 가장 그런 것 같아요. 힘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요. 저희 전환에 오시면 웃으면서 받아들여드리고 하여튼가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제자가 되겠습니다. 됐어요?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아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좋았어요. 근데 나 뭐가 뭔지를 몰라. 긴장은 안 했어. 많이 찍다 보니까 긴장 안 해. 느낌은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는 느낌을 받고 그냥 삼촌들이 다 좋다. 신뢰감이 가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나중에 끝나고 나면 삼촌하고 둘이 오셔서 저녁 식사 같이 대접해드릴게요.